이세의 왕자. 천신만고 끝에 조선의 제3대 왕이 된 태종은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두 번이나 힘으로써 물리친 적이 있었는데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의 아들들도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지 않을까 언제나 걱정스러웠습니다. 모두 모였구나. 너희들은 모두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맏형인 양녕이 세자로 책봉되었으니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 없이 늘 우애롭게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바마마, 명심하겠사옵니다. 야, 효리 형! 그리고 중녀! 얘들아, 오늘 글 공부는 건너뛰고 궁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게 어떠냐? 아, 내 며칠 전 아주 재밌는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말이다. 형님, 형님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어허? 중녀아, 너는 꼭 네가 형인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형은 나라고, 바로 나, 세자 양녕, 알겠느냐? 형님께서 세자 저하이시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요즘 아바마바께서 형님에 대한 걱정이 매우 깊으신데 제발 글 공부만이라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아, 됐다 됐어. 너하고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다. 아, 효령아, 너는 어떠냐? 아, 이 형님이랑 같이 놀러 가지 않겠느냐? 어때? 아, 네. 아, 글쎄요, 저는... 이렇게 소심하게는 사나이 대장부라면 가끔씩 궁 밖으로 나가 큰 세상도 둘러봐야 하는 거야. 아무런 걱정 말고 이 형님만 믿고 따라오너라. 어서 가자, 가오야. 아, 형님, 저는 이따가 궁궐 뒤뜰에 있는 토끼들에게 밥을 주러 가야 합니다. 아, 이런 겁쟁이 같으니라고. 좋다, 나 혼자 간다. 다녀오마, 겁쟁이 동생들아. 형님! 양녕 형님께서는 정말 큰일입니다. 형님께선 걱정도 안 되십니까? 무엇이? 세자가 또 궁 밖으로 나갔다고? 지금 당장 세자를 내 앞에 데리고 오도록 해라. 어서, 지금 당장!
아바마마, 부디 소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어린 나이에 세자 자리에 책봉된 것이 마음고생이 심하여 그런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젠 마음을 다잡고 글공부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양녕이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를 하자 아버지인 태종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결국 태종은 또 한 번 양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녕의 약속은 언제나 그때뿐. 돌아서면 다시 글공부를 멀리하고 궁 밖으로 나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세자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른 왕자를 세자로 내세운다면 분명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겠지. 전하, 황송하오나 무슨 근심이 그리도 깊으시옵니까? 아니요. 자, 그만 침수로 드시지요. 알겠소. 무릇 말은 반드시 성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행실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중령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나 보구나. 하고, 글씨는 반드시 정확하고 바르게 쓰며 아버마마, 이 야심한 밤에 어인 행차시옵니까? 중령아, 너는 낮에도 종일토록 글공부를 하였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 시간까지도 책을 읽고 있느냐? 아버마마, 저에게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옵니다. 사람이 지혜를 쫓는데 어찌 낮과 밤이 따로 있겠사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책을 덮고 잠을 자도록 하거라. 네, 알겠사옵니다, 아바마마. 중령 왕자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한 인품은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전하. 저 아이가 첫째 왕자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님! 내 이 녀석! 형제들을 해치고 왕위에 오르니 그래 기분이 좋으니에! 네 손에 다친 형제들 모두 나와 함께 널 기다리고 있다, 알겠느니? 야우야... 형님! 아버님! 형님! 형님! 전하, 좋지 않은 꿈을 꾸셨나 보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안 좋은 꿈을 꾸었을 뿐이요, 중전. 간의 왕위를 둘러싼 싸움이 없으려면 역시 첫째 왕자인 양령을 세자로 정해야 해. 충령이 학문이 깊고 인품이 좋다고 하나. 호방한 성격은 양령을 따라올 수가 없지. 전하, 산책하실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궁 안에 까마귀가 우니 시끄럽구나. 누가 나서서 저 시끄러운 까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전하, 저 일은 세자 마마를 부르시니 어떠하실런지요? 세자 말이냐? 그렇다면 어서 양령을 부르도록 하게. 소자, 부르셨습니까, 아바마마? 그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너를 불렀다. 양령아, 저 까마귀들을 쫓을 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허허, 대단한 솜씨로구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바마마. 역시 세자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구나. 태종은 다시 양령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양령이 삐뚤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 하나, 둘, 셋. 양령은 어릴 적부터 외삼촌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태종이 16이 된 양령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신들은 모두 태종의 그러한 결정을 만류했습니다.
전하, 어찌 벌써 물러나시려 하십니까? 아직은 난이 되옵니다. 부디 분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분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분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아직 옥체 건강하신데 어찌 저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주시려 하시옵니까? 저는 아직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부디 분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분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은 해보겠지만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오. 하지만 민무고, 민무질 형제들만은 이 사실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세자께서도 이미 16이 아닌가? 그만하면 왕위를 이어받으시기에 어린 나이도 아니지. 아니 그런가, 동생? 아이,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이, 그리고 저희들이 전하를 잘 보필해 드릴 텐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님? 동생이 말이 맞네, 그리. 아, 그럼요. 양령이 곧 있으면 보위를 이어받을 거라는 소문이 퍼지자 평소 양령과 친하게 지냈던 민씨 집안에는 축하객들과 그들이 가져온 선물로 넘쳐났습니다. 저, 조심해. 저 받으라고. 곧 있으면 왕의 외삼촌이 될 그들에게 미리 잘 보여두자는 속셈이었던 거죠. 형님. 그런데 태종은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신들의 청을 받아들여 양위를 미루기로 한 것이죠. 그러자 대신들은 민씨 형제들이 그간의 한 행동을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권력에 기대어 덕을 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위험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을 멀리하셔야 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들은 장차 이 나라를 어지럽힐 자들입니다, 전하. 이 기회에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대신들의 상소에 태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평소부터 외척들이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경계해오던 태종은 이 기회에 외척 세력을 뿌리 뽑기로 결심하고, 그렇지! 지금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오도록 해라! 어서! 왕후의 친정 오빠들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들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이 모수! 저희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억울하오. 이건 모함이오. 모함이라고. 그래, 아직도 너희들의 죄를 모르겠단 말이지? 정말이지. 난 모르겠소이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보라, 저 녀석들을 혼을 내주거라. 예.